여러분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최근에 여러분들 이문정 검사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문정 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발령으로 어떤 울산지검에 있다가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발령이 났는데 추미애 장관님 취임이 2020년 1월이었는데 2020년 4월에 진정이 들어와요. 내가 검찰의 회의에 의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 검찰에. 그래서 한만호 씨가 거짓말했다고 증언을 해줬다. 그래서 한만호 씨가 재판장에서 나는 한명숙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그 증언의 신빙성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검찰에 회의를 당했다. 그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이 이 제보를 받고 바로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문정 검사까지 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문정 검사님이 직접 엄청난 수사를 했죠. 바로 기소만 하고 공소장을 쓸수 있을 정도의 수사를 해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수처 사건이라고 그러면서 검찰이 사실 공수처에 넘겨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쵸? 이 사건을 이 검찰이 자꾸 한동수나 이문정이가 이 사건을 쥐고 있으니까 공수처 사건이라고 그러면서 사실 검찰이 공수처에게 사건을 넘겼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사건은 대검에서 조사하라 그러면서 다시 대검으로 내려보냈죠. 그쵸? 그쵸? 3월 5일 날이 사건은 공수처 사건이긴 하지만 이거는 대검에서 하라 그러면서 넘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검에서 이 사건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보면 죽 써서 개해줬네. 김진욱이가 대검에 우리는 공수처하면 이 사건을 탈탈 털줄 알았는데 이거 사건을 다시 대검에 넘기자 대검이 바로 이 사건을 대검 감찰 3과장인 윤석열 라인에게 배당을 하고 이문정을 배제시켰네. 여러분들이 욕까지만 하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이 욕까지만 알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막 욕했잖아. 이게 왜 그런 거냐?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넘긴 거예요. 그쵸? 이 사건 공수처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이 사건을 공수처 갑자기 공수처장한테 이 사건을 검찰이 넘겨버린 거예요. 공수처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니까 공소시효가 하나는 3월 6일이야. 하나는 3월 22일이야. 검찰의 꼼수가 여기서 뭐였냐면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고 공소시효 진하게 뭉겨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문정 검사 말에 의하면 수사 자료가 일반 성인의 키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사를 다 했던 사건이라서 수사 자료만 볼라 그러면 한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수사 자료만 볼라 그러면 한달 이상 봐야 되는 사건인데 김진우 검찰이 꼼수를 부려갖고 공수처에다 사건을 던져놓으니까 이 사건이 누가 봐도 아직 검사들도 공수처 검사들이 임명도 안 되고 본격적인 수사를 4월달이나 가능하다고 했는데 공수처장이 4월달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라고 넘겨버렸어요. 누가 봐도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뭉개지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진우 공수처장이 3월 5일날 한 명의 최영락 씨의 공소시효가 3월 6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3월 5일날 넘긴 거야. 다시 대검에. 왜 대검에 넘겼냐? 이 사건은 공수처가 도저히 수사 시간도 안 되는 사건이라서 이 사건을 대검에다 넘기면 어떻게 되죠?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을 공수처가 쥐고 있으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못해.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공수처가 이 사건을 쥐고 있으면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장인 김진우 공수처장이 이 사건을 일단 대검에 넘기고 대검에서 윤석열이가 지 마음대로 뭐 이문정을 배제하고 딴 데다가 지금 형평성 없게 대검 상차장 검찰관장에게 배당을 했더니 뭐 한명숙 전 증인 사건 혐의 없음 이렇게 진행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단편적으로 공수처에게 너무 기대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다시 대검으로 내려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갖고 대검에서 이 사건을 또 무혐의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소시효가 3월 22일인데 대검 저럴 줄 알았어라고 하니까 단편적인 면만 보면 죽 써서 개줬다는 말을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공수처장도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수처장은 원리 원칙대로 한 거예요. 내가 이 공수처에서 이 수만 페이지 수백만 페이지의 이 수사 자료를 어떻게 보냐. 어? 이 공소시효가 3월 22일인데 그래서 공수처장이 대검에다가 넘기는 순간 그거는 대검의 수사지휘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갖고 3월 22일 전까지 이 사건을 다시 재배당하고 다시 수사를 해라 그러고 바로 임은정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자료 갖고 바로 공소장을 치면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장이 잘한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개국본 게시판을 보니까 김진우 공수처장에게 또 죽 써서 개줬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공수처가 잘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거는 박범계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쥐고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는 못하거든요.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갖고 공수처 사건을 뺏어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보내면 그거는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잘한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판하지 마셔라. 알겠죠?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잘 이걸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공수처가 다시 대검에다가 넘겨서 대검이 무혐의 처리했다 공수처나 검찰이나 똑같은 새끼들이라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는데 대검에 넘김으로써 수사지휘권 발동이 박범계 장관에게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